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멋진 풍경의 한 노래 들어오는데요. 좋지 아들하고 어디 가도 아들하고 하면 좋아해. 벌써 앞으로 가까워. 자, 이 흐르는 강물처럼 100년의 세월을 쉬지 않고 달려오신 이 점춘 할머니. 묵묵히 살아온 세월 속에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도 참 많았을 텐데요. 강 구경 좋은 거 했다. 언제나 깔끔함을 유지하고 부스러나게 사시려는 할머니의 속마음은 강물보다 깊고 또 넓습니다. 바라는 거 뭐 사시는 날까지 그냥 요대로 계시다 그래. 그거지요 뭐. 지금 모양 건강하고 즐겁게 그래 남은 여생을 보내셔야지.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처럼 살아도 돼. 네. 101세 나이에도 마음은 낭낭 18세. 언제나 청춘. 이점춘 할머니 앞으로도 소녀 감성 가득한 젊은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13살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사실 90년 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 보면 늘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늘 움직이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뭐 장 보러 갈까요, 이제? 네, 장 보러 가셔야죠. 자, 오늘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목 4동시장에 가봤습니다. 가까운데요. 시장 뉴스. 안녕하십니까. 목 4동시장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잘하시죠? 정육점 박사장이 주인 마음대로 깜짝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마음대로. 깜짝 세일입니다. 저 오늘 한 그릇. 자, 7,900원 드립니다. 이거 깜짝 세일로. 아니, 근데 사장님 이렇게 싸게 파셔도 돼요? 싸다. 진짜 네. 좋다. 아이, 주인 마음이지, 그게요. 아이, 오늘 같이 더운 날, 우리 목동시장 찾아오신 분들 내가 뭐 특별히 해줄 거 있나? 아, 종국이 좀 오늘 싸게 좀 반짝 세일로 좀 드리려고. 최고죠,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와요. 세일 때만 기다려요. 주민들을 생각하는 정육점 사장님의 반짝 세일은 계속됩니다. 쭉. 시장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건어물 호랑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맥는 바 1번이고 한 30년 동안 장사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양천구 사람들 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네, 자 칼슘의 왕 멸치는 기본인데요. 하여튼 없는 것이 없어. 한 100개도 뭐 우리에서 파는 그 숫자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서른, 서라, 서른둘, 쉬운, 쉬운 하나, 아흔 여덟, 아흔 아홉. 정말. 네, 200까지도 없는다니까 냉장만에 또 들어가 있어. 네, 네, 100까지도 없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거리. 이거 아무래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다 개발해서 만든 거. 몸은 들어가. 땡. 이런 거 없죠. 아,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아이디어. 장사의 상품. 30년 장사의 노하우로 단골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좋으시고, 물건 좋으시고, 값싸고, 또 바랄 게 없죠. 그럼요. 사람 전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잖아요. 요즘 장마철이라 채소값이 올라 걱정이시죠. 그럴 때일수록 인기 있는 저장 채소에 대해 채소가게 사장님 알려주세요. 양파하고 감자가 제일 싸고 좋아. 네, 장마에 아, 채소값이 폭등할 요즘이잖아요. 저장 채소인 양파와 감자는 착한 가격적인 인기입니다. 폭등도 얇고 쪼름한 품도 폭등하고 너무 맛있고 좋아. 그리고 아삭한 식감의 일품인 양배추. 양배추가 이에는 너무 좋지요. 그럼요. 양배추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양배추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꼭지를 파내면은 보관하기도 좋고요. 네, 꼭지 속에 이렇게 쏙 물 담는 법 모르셨죠? 자, 첫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양배추는 삶는 것보다 찌는 게 영양면에서 더 좋다는 거 아시죠? 그쵸. 밥을 넣고 돌돌 말아주면 양배추 쌈밥 완성! 배추만 김치가 되냐? 아니죠. 쌈밥만으로 뭔가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 새콤달콤 양배추 김치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군대에서 나와요. 아, 그래요? 마지막 요리, 깻잎과 양배추를 켜켜이 포갠 후에
준비된 배합초의 아삭함이 잘 어우러진